안녕하세요.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오늘 100초 안에 보는 신간 코너에서는 좀 겸연쩍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썼던 네 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서점가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공병호의 무기가 되는 독서입니다. 공병호의 무기가 되는 독서인데 제 자신의 오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신간을 굉장히 즐겨 읽고 그 신간을 통해서 많은 그런 배움과 교훈을 얻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편입니다. 올해 읽었던 신간 가운데서도 가장 앞권에 해당하는 그런 신간을 4개 주제로 연결해서 묶어봤습니다. 4개 주제는 혁신, 미래, 리더십, 그리고 일과 삶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혁신의 10권, 그리고 미래의 12권,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주제의 책들이 9권, 그리고 일과 삶과 관련된 주제의 책들이 13권 정도가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새해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아마 될 거로 봅니다. 특히 미래 부분이라든지 혁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신 경향을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된 책들이 잘 압축되어서 요약만 보셔도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입하셔서 더 읽게 되면은 더 충실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충전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. 오늘 100초 안에 보는 신간 코너에서는 제가 올해 편했던 네 권의 책 가운데서도 새해를 준비하는 데 추천할 만한 무기가 되는 독서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.